레이저의 신제품 출시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마우스와 게이밍 헤드셋에 이어서 이제는 키보드에서도 보급형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블랙 위도우 V3 탱키리스 제품인데 레이저 제품에서는 저렴한 가격 13만 9천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해서 그런지 구성품을 보게 되면 레이저 카드와 함께 키보드 본체로 매우 심플합니다. 이번 제품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출시를 했음에도 RGB 크로마가 탑재가 된 부분인데 레이저 탱키리스 키보드에서 RGB 크로마가 탑재된 제품은 19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 위도우 토너먼트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에서 RGB 크로마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LED를 보게 되면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빛이 잘 퍼져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LED 광영의 경우는 매우 밝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밝은 곳에서도 충분히 레이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있는 레이저 로고에서는 LED가 점등되지 않는다는 것과 한글의 경우도 LED가 투과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의 러버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감촉 정말 좋은데 쉽게 오염이 된다는 것과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비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상판이 보강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판의 강성은 훌륭하기 때문에 키를 눌렀을 때 끝에서 단단함이 느껴지면서 울림은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높낮이 단자의 경우는 2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체 경사각도 가지고 있어서 타건할 때 불편함은 최소화했고 4개의 미끌림 방지 고무 범퍼니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건을 할 때 키보드가 밀리는 현상도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좌우로 정리할 수 있도록 라우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케이블은 탈착식은 아닙니다. 케이블의 재질의 경우도 스피드 플렉스가 아닌 일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일반 고무 재질 케이블 대비 뻑뻑함은 덜하지만 그래도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에서 느낄 수 있는 유연성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제품 역시 전용 프로그램 시냅스를 통해서 RGB 크로마 설정과 함께 다른 레이저 제품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키에서 키매핑 및 매크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매크로 설정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품의 스테빌라이저 퀄리티는 어느 정도일까요? 타건을 해보면 스테빌라이저의 윤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철심 소리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녹축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리와 섞여서 철심 소리가 조금은 상쇄되고 있다는 거죠. 레이저의 녹축은 퍼플축과 함께 클릭형 스위치에 해당이 되는데 퍼플 대비 조금은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의 서거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거김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서거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서거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녹축 특유의 클릭할 때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느낌이 조금은 거슬렸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울림의 경우도 이번 제품 상판의 강성이 훌륭하지만 내부적으로 흡음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울림이 느껴진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블랙위도우 V3 텐키리스 제품은 레이저 키보드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139,000원에 출시를 했음에도 RGB 크로마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텐키리스 제품 중에서 RGB 크로마가 적용이 된 제품은 19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위도우 토너먼트가 유일했는데 이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레이저 키보드에서는 분명 가성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레이저 카드와 키보드 본체 외에는 어떠한 구성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케이블이 탈착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블의 재질이 스피드 플렉스가 아니라 일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건 분명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레이저 키보드 구매하고 싶었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아서 부담이 되셨다면 레이저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한 이번 제품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